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원입니다. 이번에는 욕실편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공용욕실하고 안방욕실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안방욕실 영역이었던 부분을 좀 더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공용욕실인 거실욕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요. 항상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서 있는 현재 이 위치는 원래 이제 벽체가 서 있었던 공간이고 제 왼쪽 측면이가 이제 보통 안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이제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은 평면 자체가 원래 여기가 막혀 있던 공간이 이렇게 복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뚫려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렇게 복도, 작은 복도를 통해서 쭉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에는 안방에서 볼 수 있는 드레스룸의 공간이었던 공간이 이렇게 이제 개방이 돼가지고 별도의 이렇게 보시면 파우더룸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파우더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그린 컬러와 우드 시트지로 잘 공간 구획을 해서 이렇게 큰 거울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면도경도 별도로 있고 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잡아주는 벽등까지 전체적인 공간 구성을 좀 더 깔끔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파우더룸의 용도에 맞게끔 좀 작은 것들 어떤 그 공간의 구성에 맞게끔 하부는 여닫이로 하고 상부는 이렇게 간단한 물건들을 올릴 수 있는 서랍장으로 공간 구획을 했습니다. 손잡이가 우선은 정확히 있다 보니까 이런 목찬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공간이 좀 사라지는 것들은 좀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 정도 서랍이 구성이 되면은 지금 현재는 이 전체를 다 수납 공간을 쓸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목 찬넬로 하게 되면은 실제 보여지는 건 이만큼이지만 서랍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축소가 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도어가 이 정도면 실제 내부 공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래도 꽤 깊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면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공간 자체를 조금 더 포인트가 되게끔 디자인을 해서 공간을 한번 꾸며봤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가 원래는 이제 욕실로 들어가는 도어였는데 이 도어 자체가 안으로 조금 더 후퇴를 하게 되면서 이쪽 공간에는 이렇게 오픈형 세면대가 구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픈형 세면대 같은 경우는 벽체하고 바닥 전체 다 타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물 쓰다 보면 물이 바닥으로 좀 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타일로 구성을 했고요. 이 전체적인 느낌은 파우더룸하고 연결성 있게끔 하기 위해서 파우더룸과 이 하부장과 욕실에 들어가는 도어까지 동일한 컬러로 이렇게 디자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거울 같은 경우도 골드 포인트가 그대로 연결되게끔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도 골드 프레임에 거울과 골드 프레임의 수전으로 계획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자변기가 배치가 되어 있고 자변기 옆에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샤워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별도로 조적 젠다이를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 간접 조명까지 넣게 됐죠.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샴푸나 클렌징 폼 뭐 이런 바디 제품 관련된 것들을 얼마든지 놓을 수가 있고요. 간단한 이제 수건 같은 거, 샤워 용품 같은 것들은 이제 이곳에 걸 수 있게끔 별도의 공간에 거리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바닥에 물이 빠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세린 타일이라는 큰 타일을, 그러니까 600에 600짜리 큰 타일을 썼기 때문에 바닥 구별을 좀 완만하게 잡기 위해서 보시면 전체를 다 샤워관 다 이렇게 트렌치로 바닥 공간을 구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좌변기 쪽은 이제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좌변기 설치하면서 뒤쪽도 조그만한 이렇게 턱을 쌓게 되었습니다. 턱을 쌓게 되면서 공간이 생기면서 이 수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상부장 같은 경우도 별도의 수납을 갈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조금 신경 썼던 건 뭐냐면 이 벽에서 조적을 쌓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11cm 정도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11cm랑 이 위에 거랑 이걸 전체적으로 면을 이쁘게 맞추면은 디자인적으로 이쁠 수가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이 도어 두께만큼 빠지게 돼서 실제 내부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현재 깊이가 11cm지만 상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마감이 약 한 18cm 정도 되는 밑에보다 위에가 약 7cm가 더 튀어나와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사람이 앉는 건 앞쪽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다고 해서 머리 부딪히거나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상하부장 계획 시 꼭 이렇게
하부장보다 상부를 좀 더 높이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공간 자체는 욕실 자체가 꽤 컸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면대나 좌변기 위치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샤워 공간도 충분히 확보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별도의 조적 턱까지 쌓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평면을 갖고 있던 아파트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거실에 있는 욕실을 한번 보시면요. 거실 욕실 같은 경우는 안방 욕실이랑 조금은 다르게 이제 투톤의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부터 벽까지는 이제 테라조 타일로 그대로 바닥재가 벽까지 타서 올라가게 됐고 일정 선 이상부터는 이렇게 그레이 계열의 포슬린 타일로 600-600짜리 타일로 전체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일은 크게 투톤으로 계획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젠다이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졸리컷으로 해서 저희가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천연 대리석을 위에 얹혀서 상부를 고정하는 형태의 젠다이를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좌변기, 세면기, 샤워기 공간은 그대로 유지를 했으며 가장 기본적인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샤워 공간 같은 경우는 욕조를 설치를 해서 욕조 부분에서는 맞춤형 유리 파티션으로 기획을 해서 샤워를 할 때 물이 튈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부분은 이 파티션 하나로 이 물이 좀 많이 커버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부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딩형 수납장으로 계획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수납은 충분히 상부에 할 수 있게끔 기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SMC의 웨이프형 조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악세사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욕실 스프레이 건, 휴지걸이, 그 다음에 옷걸이, 그 다음에 수건걸이. 그 다음에 수건걸이 옆에 또 간단한 이제 걸이를 만들었는데 이 걸이는 이제 주로 샤워할 때 쓰는 거품 내는 수건을 여기다 걸 수 있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공용 욕실은 기존에 있는 욕실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안방 안쪽에 있는 욕실을 좀 더 이제 외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노출형 욕실로 만들면서 동시에 파우더룸과 손만 간단히 씻을 수 있는 세면대 구간을 만들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욕실 소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구순건축 송재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